변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해골만 남았고 너무 훼손이 심해가지고 신원 확인 안 되는 그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굿라이프 적추88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한 번도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아마 새로운 주제인데요. 알아두시면 정말 꿀팁, 정말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새로운 사실인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은 당신의 몸 안에 제2의 신분증이 있다. 궁금하시죠? 먼저 여러분, 그 정형외과라든지 척추 수술하는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할 때, 모든 수술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몸 안에 금속 고정물을 넣는 경우가 있죠. 뼈 부러지면 여러분 뼈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금속판 돼가지고 요런 거 뼈 보이죠? 요런 거 금속판 돼가지고 나사목을 고정해서 뼈를 딱 잡아주는 것도 하기도 하고요. 허리 수술할 때 이런 나사목 같은 스크류를 넣어가지고 허리를 잡아주는 예, 스크류 고정수술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속 형태의 예, 물질이 여러분 수술할 때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한 달에 건너 아는 분이 형사 보내셨어요. 강력계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다고. 어떤 일이냐면은 변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이미 백구 상태, 해골만 남았고, 그래서 신원 확인 안 되는 다친 미제 사건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었는데, 딱 보니까는 이 뼈에, 오른쪽 팔 뼈에 수술한 흔적이 보인다. 금속 고정물이 딱, 금속 고정물은 썩지 않잖아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 이걸로 그 환자의 그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다. 형사님, 자세히 보시면은 금속 고정물에 고유 번호가 보일 겁니다. 고유 번호가 보이나요? 했더니 딱 봤더니 아 굉장히 선명하게 고유 일련 번호가 금속 고정물 찍힌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확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먼저 회사에다가 팩스로 이 고유의 일련 번호를 보냈죠.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아 이분 요거는 판매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형사의 몫입니다. 형사분이 여러 가지 공문을 가지고 회사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몇 달 며칠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다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신의 주변 탐문 수사한 결과 금방 범이 잡았습니다. 몇 주 만에. 자, 여러분은 몰랐지만 이렇게 수술 받게 되면은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번호가 적힌 임플란트라고 본다. 저희 전문 용어는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이 일련번호하고요 회사명은 여러분이 알아두십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모르면은 개고생합니다. 진짜 가끔 항상은 아닙니다만, 왜냐면은 상당히 종종 빈도수가 적지 않게 어떤 일이 생기냐, 환자분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척추 수술을 했던 아니면 정형외과 수술을 했던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속 고정물은 나중에 빼거든요, 정형외과에서. 근데 빼려면은 이런 금속 고정물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 돼요. 빼는 기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호환되기도 하고 호환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과 모델명을 알 수 있으면은 빼는 기구를 금방 준비할 수가 있는데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병원에서 무슨 말 하냐면은 수술한 병원 가셔가지고 그 기구, 임플란트의 회사명과 제품명 알아오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병원 가죠. 심지어는 지방에서 서울로 왔는데 수술 받으러 다시 그 병원 가세요. 그 병원 다시 지방 또 가야 되잖아요. 또 갔더니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자료가 없는 병원도 있어요. 분실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수기로 적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수술을 한 병원이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도산하게 되면요 관련 자료는 다 날라가 버려요. 없어집니다.
뭐 자료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수술 받은 그 기록이 다 증발해 버린다고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수술을 받을 때 간호사한테 부탁하셔가지고 의사한테 말하면 안 돼요. 의사는 뭐 짜증내니까 부탁해가지고 제가 받는 임플란트 기구의 그 제품명이랑 그 회사명 좀 알려주세요 하고 하면은 적어줍니다. 수술 기록지. 수술 기록지는 법적으로 다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수술 기록지 안에 이런 임플란트의 회사명과 기구 타입은 적는 것은 의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안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필요해서 그런데 적어주세요 하면 적어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 나중에 혹시나 재발한다거나 재수할 때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면 병원에 다시 갈 일도 없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요 그 병원이 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예상을 해야 돼. 엑스레이 보면서 이 제품이 그 제품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흔치 않습니다만 들어갔더니 안 맞는 경우 있어요. 못 빼요. 못 빼고 마취하고 이 피부를 갈랐는데 못 빼고 나옵니다. 수술 실패하고 나옵니다. 수술 중단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요. 의사를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제2의 신분증 이 금속 고정물 임플란트의 회사명과 고유 모델명 가능하면 1년 번호까지 여러분께서 요청하셔가지고 받아놓으시면은 그런 번거로움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거는요 사실 이런 제가 보여드린 금속 고정물 외에도요 여러분 몸 안에 삽입이 되는 인조혈관 아니면 심장 박동기 다 포함됩니다. 그 회사명 다 알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게 또 하나 있을게요. 이게 심장 박동기 있죠 여러분. 심장병이 있는 분들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박동기 중에서도요 여러분이 가끔씩 병원에서 MRI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MRI는 강한 자성이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기하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회사별로 MRI를 찍어도 되는 박동기가 있고 안 되는 박동기가 있거든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물어보면은 아시는 분 간혹 있는데 저는 몰라요. 그럼 병원 갔다 오셔야 돼요.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은 MRI를 찍을 때도 여러 가지 여러분 훨씬 편리할 수 있겠죠. 여러모로 여러분이 정말 병원 이용할 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내 몸에 들어가는 모든 삽입물의 회사명과 모델명 고유번호는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